유럽에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영국인이 경찰이고 프랑스인이 요리사고 독일인이 차를 고친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독일인이 경찰이고 차를 고쳐주는 건 프랑스인이고 영국인이 요리사다. 그렇다면 영국 음식이 지옥에서나 먹을 음식이란 뜻일까요? 이렇듯 영국 요리는 세계적으로 무수한 악평을 받아왔는데 영국 음식 그렇게 맛이 없을까요? 그럼 왜 현생에서는 고든 램지,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 제이미 올리버 같은 많은 영국인 스타 셰프들이 있는 걸까요? 소비더머니 특별편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된 저는 정동현이고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요리 유학도 하고 셰프 일도 잠깐 했었는데 이 경험을 살려서 영국 음식이 진짜 맛이 없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29살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영국은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특히 한국은 결핵 환자가 많아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도 많았다. 나는 겁도 없이 편도 항공권만 끊어서 갔다. 입국 심사를 할 때 영국에 온 목적을 물어봤고 컬리러니 스쿨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술을 마신 것처럼 양볼이 빨간 출입국 심사관이 푸드? 라고 물어보더니 살짝 웃으며 입국 심사 도장을 찍어줬다. 제가 영국으로 요리유학을 갔을 때 그때 쓴 건데요. 이 출입국 심사 때부터 영국인 스스로 영국 음식에 대해서 자주적인 마음이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영국 음식을 배우러 영국에 간 건 아니었어요. 웬만한 요리학교는 모두 프랑스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요리학교는 언어 때문에 약간 더 편리한 점이 있었어요. 파리의 요리학교를 가도 영어로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파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 가볼까 해서 영국에 가게 됐습니다. 영국 음식만 보면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영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도 음식은 인도 본토보다도 품질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버터 같은 유주류를 적극적으로 쓰고 고기의 질도 훨씬 좋죠. 사실 영국 음식도 맛이 없진 않아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국식 파이, 셰퍼드 파이, 피시 파이 같은 파이류는 제대로 하는 집에 가면 정말 맛이 좋아요. 물론 제대로 하는 집에 가야 됩니다. 고기가 메인인 음식은 어딜 가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실망할 여지가 적습니다. 이 영국인들의 소고기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얘기는 뒤에서 풀어볼게요. 피시앤칩스는 북쪽으로 갈수록 맛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스코틀랜드 쪽으로 갈수록 식대는 싸지고 양은 많아지고 맛이 좋아지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비싼 런던에서도 사실 너무 싼 데만 찾지 말고 가스트로펍처럼 가격대가 좀 있는 식당에 가면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이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좋은 맥주를 싸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가 되게 황량하고 서늘해. 뭐 채소, 허브 이런 건 잘 안 자라요. 대신 뭐 밀, 뭐 보리 이런 건 잘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맥주를 최대한 많이 마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영국 레스토랑 중에서 최고로 치는 곳 중 하나는 런던 스미스필드에 있는 세인트 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헤드 셰프인 퍼거스 앤더슨, 이분은 셰프들의 셰프다 라고 불리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노즈 투 테일, 코에서 꼬리까지 재료의 모든 것을 요리한다는 철학으로 육류 요리의 새로운 기조를 몰고 온 셰프입니다. 스미스필드가 어떤 데냐면 이 한국의 마장동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영국의 근본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육식의 철학을 재정립했다고 볼 수 있죠. 돼지의 모든 부위를 사용한 요리에 심플하면서도 깨끗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국 가정식 맛집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영국은 한국처럼 가정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고기나 생선을 굽고 감자를 낸다는 식으로 조리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주 희박합니다. 이웃나라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화려한 음식에 비하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영국의 식문화가 소박한 건 사실 환경적인 이유가 큽니다. 여기가 세계에서도 가장 사나운 바다라고 불리는 데가 영국 북해예요. 영국이 위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 북극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다가 엄청 사나운데 지금도 조업이 엄청 힘들어. 그렇다 보니 물고기를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겨우 굴, 연어, 평어, 대구 정도 막 이런 거 대충 먹지 한국처럼 막 미역, 뭐 다시마, 우뭇가사리 막 이런 거에 캐먹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그것도 조리법도 심플해서 대부분 훈제나 염장을 해먹거나 혹은 튀겨 먹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식재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을 시작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대신 드넓은 목초지를 바탕으로 목초업이 발달했는데 지금도 영국에 가면 토지가 널려있고 소나 양을 키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소고기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냐면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영국인들을 레 로스트비프, 뭐냐면 로스트비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로스트비프가 뭐냐면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구운 쇠고기란 뜻이에요. 큰 덩어리의 소고기를 통째로 오븐에 넣고 천천히 익혀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조리법이랄 게 딱히 없어요. 장작을 가득 댄 오븐에 고기를 올려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면 영국에는 이 커다란 소고기 덩어리를 오랫동안 조리할 수 있는 연료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공기를 데워서 음식을 익히는 오븐은 그렇게 효율적인 조리 방법은 아니거든요. 중세부터 19세기까지 런던은 파리보다 연료가 훨씬 풍부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소고기 덩어리를 그냥 공기를 데워서 익힐 수 있는 창한 살림지가 있어서 다른 나라 달리 땔나무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한 계산에 따르면 1300년에 런던 시민들의 빵과 맥주를 공급하는데 한 연간 3만 통가량의 땔감 피했을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부한 연료와 심플한 식재료 조합이 실상 영국 요리의 발전을 막은 셈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막 절여서 먹고, 뭐 김장도 하고, 뭐 염장도 하고, 바위에 붙은 해초도 막 뜯어 먹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은 이게 먹을 게 많아. 생각보다 감자 웬만하면 잘 자라고 밀도 잘 돼. 소고기 너무 많아. 그리고 국력도 꽤 부강했어. 이렇다 보니까 굳이 복잡한 음식을 해먹거나 뭐 염장, 뭐 절임 이런 다양한 방식을 문화가 발달을 잘 못한 거예요. 이런 풍부한 연료, 심플한 식재료 조합이 실제로는 영국 음식의 발전을 막은 느낌도 있다. 금욕을 강조하는 빅토리아 시대에 거치면서 영국인들의 식사는 더 소박해졌어요. 서민들은 감자 오트밀을 주로 먹었고, 고기를 먹는 건 막 사치라고 여기고,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엄마들이 읽어야 할 자녀 양육 지침서 같은 걸 보면은 10살 미만의 아이에게는 말라빠진 빵, 미지근한 우유를 부어 만든 죽만 먹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맛없게 먹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진짜로 영국 요리가 망가지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배급제가 시행되고 난부터라고 봅니다. 1939년부터 1954년까지 배급제가 지속됐는데요. 이때 감자와 생선,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빵, 고기, 뭐 달걀, 버터, 라드, 홍차, 설탕 이런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이 배급됐고, 베이컨과 계란, 파이 등을 구워먹던 영국의 식문화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식민지 반란과 한국전쟁 파병 등으로 여력이 없었고, 전쟁의 여파가 이제 가신 다음에는 또 어땠냐면 산업화가 된 경제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통조림 같은 간편한 음식만 찾아먹게 된 거예요. 애초에 식재료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리 문화가 단순했는데, 산업화를 맞이하면서 더 극단적인 형태를 만들게 된 거죠. 특히 영국에서 샌드위치가 발명이 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음식을 간단하게 먹는 문화가 너무 발달이 된 거예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냥 빨리 먹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맛을 따져? 입에 넣으면 되잖아? 한 단지만 잘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 음식의 맛에 대해서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국 특유의 마초 문화, 영국 축구 보시면 응원하는 모습 자체가 엄청 마초적이잖아요. 그런 마초 문화에 빅토리아 시대의 금욕주의가 막 섞여서 음식에 있어 어떤 맛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고, 이런 문화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약간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진심인데, 영국을 포함한 영미권 사람들은 식사는 간편하게 때우는 연료 같은 거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심각해서 영국 남자의 57%, 여자의 38%가 음식에 관심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테스코가 사실 영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슈퍼마켓이 유명한 이유는 걔들이 그 간편조리식 같은 것들을 정말 잘 내놓기 때문이고, 실상 사람들도 요리를 거의 안 하고 그걸 많이 사 먹어요. 그리고 애나 어른이나 전자레인지 간편하게 데워서 식사를 때우는 것 자체가 너무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이 영국인 대부분이 하루 세끼 중 절반을 혼자 먹는다고 하는데, 게다가 전체 가구 중 4분의 1이 식사 테이블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영국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일이 아주 화목한 가정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벌어지는 매우 드문 일이란 뜻입니다. 하숙을 했을 때 어떤 걸 크게 놀랐냐면, 애들이 노여서 식사를 잘 안 해. 식사 시간 되면 적당히 소파에 앉아서 밥 먹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것도 드문 일이에요. 이게 환경적, 역사적 이유로도 식문화가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영국 음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샌드위치, 스콘, 식빵, 비스킷, 그리고 오늘날 케이크의 원형이 된 빅토리안 케이크, 순대와 비슷한 블랙푸딩, 그리고 우리가 먹는 사이다도 사실은 영국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면 아주 비싸게 파는 비프 웰링턴도 사실 영국 음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인 특급 호텔의 애프터눈티도 영국의 원조죠, 당연히. 롯데호텔, 신라호텔, 조선호텔, 쉐라톤, 그랜드 하얏트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애프터눈티 세트를 팔고 있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매일 오후가 되면 꼭 애프터눈티 세트를 마셨다고 해요. 오후 8시 만찬 시간을 기다리는 귀족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홍차에 간식을 먹던 것에서 시작된 티 문화로, 이게 상류층에서 마오 티 문화인 만큼 규칙이 있습니다. 애프터눈티 세트에 꼭 나오는 메뉴는 스콘, 숏브레드, 비스킷, 샌드위치, 케이크, 과일꿀, 잼, 크림. 그리고 샌드위치는 꼭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되고, 이 식빵의 딱딱한 부분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 영국 사람들이 논쟁을 되게 즐겨하는데, 그 중에 또 오래된 논쟁 중 하나가 스콘에 잼과 크림 중 무엇을 먼저 발라야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여왕은 잼을 먼저 발랐다고 합니다.
홍차를 마시는 방법에도 규칙이 있어요. 왕실 규칙에 따르면 홍차에다가 우유를 넣을 때 반드시 홍차를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우유를 부어야 하고, 티스푼으로 차를 저을 때도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젓고 대신 원을 그리며 저으면 안 됩니다. 찻잔에 막 경박하게 스푼을 막 붙여도 안 돼요. 이 티타임을 따로 낼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의 저녁 식사 같은 하이티 문화도 있습니다. 하이티는 일반적으로 머그잔에 담긴 차와 함께 빵, 야채, 치즈와 때론 고기를 같이 먹었는데, 이 애프터눈 티 세트 구성이 파이 또는 오믈렛, 감자, 크래커, 잉글리시 머핀, 송아지 고기, 연어, 과일이 추가된 식으로 하이티가 발전하기도 했죠. 우리가 또 얘기할 게 있는데, 호텔에서 먹는 애프터눈 티 세트뿐만 아니라 아침에 호텔에서 먹는 조식도 사실 다 영국식입니다. 소설가 서머셋 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려면 아침을 세 번 먹어라.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세계적으로 표준이 돼 있고, 그 원조는 햄, 소시지, 달걀, 스크램블 에그, 구운 토마토, 버섯, 그리고 아주 약간의 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 음식이 정말 맛이 없다면 왜 영국 출신 스타 셰프가 많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들이 스타 셰프가 될 수 있었던 건 영국 TV 프로그램의 영향이 크긴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 그리고 그의 스승이라고 하는 마이클 페리 화이트도 TV 시리즈로 스타가 됐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셰프 중 한 명인 고든 램지도 1999년에 보일링 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했는데, 1998년 고든 램지가 독립해서 처음 레스토랑을 세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거든요. 보면 진짜 살벌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헬스키친이라는 시리즈가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죠. 이때부터 고든 램지가 세계적인 스타 셰프가 됩니다. 캐릭터도 강렬하고 쇼맨십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식 영어 악센트가 인기에 큰 몫을 했습니다. Oh dear. Raj! Come here, you. It's raw. It's f***ing raw! Okay. 물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고든 램지 자체도 요리 실력이 정말 좋아요. 마이클 페리 화이트 밑에서 경력을 쌓았고 프랑스 등지에서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불어도 잘해요. 근데 영국인들이 워낙 자기 비하치 블랙류가 심해요. 그래서 스스로 영국 음식이 맛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요즘 영국 셰프들이 영국 전통 음식들을 재창조하는 모습을 보면 아,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먹곤 잘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영국에서 실력 좋은 셰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다른 문화권의 음식 받아들인 데야 거부감이 거의 없는 영국의 편견 없는 음식 문화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인도,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시가 런던이라고 할 정도로 영국은 음식에 국경이 없습니다. 영국은 의외로 향신료를 되게 잘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옛날부터 그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인도, 뭐 스리랑카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식민지가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향신료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이 없어요. 의외로 영국의 대표 음식인 피시앤칩스도 유대인 음식이에요. 안식일 동안 불을 켜고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생선을 미리 튀겨놨다가 먹던 문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피가 떨어지는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적인 풍습에서 비롯되어서 피시앤칩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과거에 저 같은 다국적 요리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영국 요리사들도 영국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심지어 일식에 기반한 요리를 탄생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더머니 특별편 예로 영국 음식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영국 음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재미난 이야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